히터 같은 경우는 클럽이 조금 그 클럽 자체가 갖고 있는 라이 앵글이라고 있잖아요. 업라이트한 라이 앵글을 가진 클럽은 히터 패턴에 조금 더 적합한 거고, 라이 앵글이 플랫한 클럽들은 스윙어 패턴에 조금 더 적합하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골핑 머신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윙을 히터랑 스윙어랑 구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호머 켈리가 이거를 처음부터 얘는 히터 패턴이야, 이거는 스윙어 패턴이야 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오래 보니까. 왜냐면 내가 플레인을 유지하고 이 갖고 있는 클럽의 자체적인 라이 앵글이 플랫하면서 이 라인을 유지하려면 턴의 양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왼팔은 근해잖아요. 근해니까 얘는 못 움직이니까 반대쪽 원심력을 써야지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이렇게 클럽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라이 앵글도 업라이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턴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라인을 유지를 하려면. 해보니까 오른쪽 그냥 왼팔을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고 오른쪽 팔꿈치를 접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니까 호머 켈리가 스윙어 히터를 이렇게 구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히터라는 표현을 쓰고 스윙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히트잖아, 히트. 오른팔만 히트할 수 있대잖아요. 그래서 히터는 클럽을 도끼처럼 다루는 게 히터라고 하거든요. 이건 거잖아요. 그리고 스윙어잖아, 스윙잉이잖아요. 그네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몸이. 그럼 원심력을 쓸 수밖에 없겠죠. 처음 초보자들한테는 히터 패턴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왼팔은 근의 개념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라인 지키는 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볼에서 멀어지고 클럽이 플랫해지면 이 라인을 지키려면 몸의 움직임을 조금 더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전제가 라인 지키는 거는 내가 히터 패턴으로 잘 익혀놨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